します。안녕하십니까 거요미 여러분들, 거즈TV의 거즈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 가게를 리뷰하겠습니다. 와쇼크 예인이라고 해서 우예인 셰프가 이번에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오늘 접밤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분이 바로 우예인 셰프.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어디십니까? 와쇼크 예인이라고. 와쇼크 예인. 오픈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좀 단독으로 오픈하려고. 거셰프가 잘 안 해주셔서 도망가 버렸다. 자, 메뉴 구경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녁에만 영업하고 있고요. 평일은 6시 반 시작입니다. 가격은 18만원. 그리고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시, 7시 반 이렇게 시간대를 두 타임으로 나눠서 16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쇼트 코스라는 것도 짧은 코스로 9만원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제가 최근에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게 돼서 가까이 있는 보틀숍에서 와인을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모타에비 도화새우도 보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출장 다녀왔었어요. 거즈TV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긴자 시노라에도 잠깐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긴자 시노아라는 미쉐린 투스타 식당으로 우예인 셰프님이 일을 배웠던 곳입니다. 그때 시노아라상께서 그냥 호텔에서 마시라고 했던 샴페인을 제가 혼자 마시기에는 예인 셰프한테 미안하다 생각해서 한국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샴파뉴 지방에서 만든 샴페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과일 향이 있으면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걸 젠사이어리 아니면 자키즈케라고도 부르죠. 앞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타에비 도화새우 하고요. 그리고 부케도우니, 그리고 이거는 연근 만주라고 해서 연근으로 만든 완자 같은 거, 그걸 차갑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근 만주 자체 더 부드러워서 처음에는 제가 마로 만든 완자 줄 알았는데 연근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었습니다. 우니 그리고 보타에비 도화새우하고 같이 먹으니까 단맛도 있으면서 좋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같이 하는 와인은 뷰리니 몰라쉐입니다. 이거는 병당 20만원 정도로 모드숍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스위모노라고 해서 말강금입니다. 육수는 가츠오다시라고 해서 가다랑어 육수인데요. 항상 제가 우엔 셰프 요리를 먹을 때 마다 아, 육수는 진짜 잘 뽑는다 그 생각이 합니다. 거의 한국에서 탑클래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진전복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복도 참 부드럽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는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조합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 앞에서는 회 사시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산 생참치, 그리고 크레이피쉬, 아지, 전갱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셰프님께서 동시에 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동시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셰프님께서 크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크레이피쉬도 맛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게 이세비 크레이피쉬를 먹었었기 때문에 아, 역시 원재료의 차이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치도 생참치라서 식감이 좋아서 와사비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이 많은 전갱입니다. 다만 이제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생강이나 실바도 같이 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회 사이즈가 좀 작아서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젊은 분들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엔 셰프의 시그니처인 금대 너도그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프 공간은 전에 허신소라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유리그라스로 막아놓은 스프 건강 있습니다. 여기서 잘 구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는 밥인데요. 시바즈케라고 해서 오이 조림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색깔이 낸 밥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기름이 있는 생선과 밑에 밥이랑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초반에 탄산물이나 조금 들어가야 스르도 완전히 안 찌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 이거만큼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 이번에는 뭔가 접시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써서 새로운 거를 많이 구매하셨나 봐요. 새로운 접시를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여르빙어, 이거는 시샤몬인데요. 안에 알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 핫슨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따뜻한 거부터 먹어야 되니까 튀긴 옥수수부터 먹었습니다. 옥수수는 쩌당 옥수수인데 단맛도 있고 이 시기에 튀기는 많이 먹긴 하죠. 자, 여르빙어 같은 경우에도 여르빙어라고 하면 조금 싼 생선다라고 혹시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르빙어도 뱃속에 알 꽉 차 있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막 오히려 좀 맥주 안주로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중에는 완두콘 소스로 만든 계란찜도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핫승 요리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것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면 되는데 따뜻한 거를 모든 게 타이밍으로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앞에서는 초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자 신화에서 많이 하는 반식이기도 합니다만 네기토로 마키를 중간에서 이렇게 주시네요. 이렇게 중간에 스시도 나오는 것이 기분 좋죠? 보통 일본에서 갈식집에 가도 중간에 스시 전 류가 한 종류 정도는 나오긴 합니다. 자, 이날은 웬십하고 저 이야기하면서 비싸게 판매하는 사케인데요. 한번 맛을 보자고 해서 시켰었습니다. 나베시마 브렉. 자, 이것이 나베시마 브렉입니다. 굉장히 감칠맛이 있으면서 단맛은 있긴 하는데 산미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케였던 것 같고요. 가격만큼 맛도 괜찮았던 것 같다. 자, 이번에는 모나카입니다. 안에는 푸아그라로 만든 파테 튜브처럼 생겼죠. 거기에다가 위에 망고하고 패션프루트로 만든 소스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긴자 시로하나에서 옛날에 많이 했던 반식이죠. 아마 지금도 여름이라서 이거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모나카를 이미 설치해서 그런지 한 입에 먹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짱어 들어간 냄비 요리입니다. 이미 다른 데서 끓였다가 여기에 또 주셨습니다. 게짱어는 치리즈라고 해서 번주 소스에 처음부터 진한 찍었었고요. 게짱어도 이렇게 삶아서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동이 나오네요. 차가운 우동. 거기에 무오롯이라고 해서 물을 갈아서 위에 올라갔던 것 같고요. 튀김은 제주산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도 생각보다 좀 두꺼웠던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비싼 재료들이 많이 쓰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차옹어하고 초당 옥수수로 만든 솥밥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장어는 안하고 바다장어입니다. 초당 옥수수 안하고 솥밥. 자, 거기에 곁들여서 돈지르라고 하는 돼지 들어가는 장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마셨던 그 맛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또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체크나 등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은 거기에 이렇게 트러플도 갈아서 올려주셨었습니다. 솥밥이 나올 때 딱 동시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했지만 트러플 향 나는 이런 고기도 코스 안에 나오니까 반갑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냄비 육수와 같이 축까지 만들어주시네요. 정말로 유엔 셰프의 고객님들이 맛있는 걸 뱉어지게 드시고 가시라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따봉! 자, 디저트 나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저트입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왔습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제가 와쇼크 예인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우엔 셰프도 새로운 본인이 무대를 찾아서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하고 있는 저희 후배가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아빠 마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왔습니다. 다만 식사가 10명, 11명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요리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 던 것 같은데 조금 또 음식 하나하나를 템포 있게 나올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약은 캐치 테이블에서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캐치 테이블에 들어가서 와쇼크 예인 찍어서 빈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와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